안녕하세요, 홀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버프가 된 천둥 충돌 데미지 실험 및 합성 근육을 포함한 데미지 실험을 하겠습니다. 일단 천둥 충돌의 데미지를 보시겠습니다. 기본 데미지 87,163, 추가 데미지 1593. 이건 두 번 세 번 테스트했을 땐 약간의 무작위 성향이 있었습니다. 7,882가 나온 적도 있고 아예 안 뜬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직격타 데미지가 5,448이 나왔으며 기본 데미지와 추가적인 직격 데미지는 전에 테스트했던 만큼의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. 추가적인 직격타는 좀 예외가 있었는데요. 제일 많이 뜬 게 9회였고 5회 뜰 때도 있었고 뒤죽박죽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맞지 않는 추가적인 폭발 데미지는 바뀌지 않은 3,269로 측정되었습니다. 기본 데미지, 추가 데미지, 공중 9번의 데미지, 그리고 추가 폭발 데미지 4회의 총 합산은 159,864입니다. 랜덤성이 있는 추가 딜링이 안 뜰 때도 여럿이 있었으며 추가 직격으로 여러 번 뜨는 데미지가 여러 번 테스트할 때 뒤죽박죽으로 5번에서 9번 사이로 항상 바뀌었습니다. 최소 13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. 최소 데미지가 이전의 예상 데미지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. 그러면 합성 근육을 착용하고 실험하겠습니다. 합성 근육을 발동했을 땐 모든 데미지가 50% 상승합니다. 일단 데미지를 보시죠. 기본 데미지 13,744에 1,702가 추가 딜로 들어갔고 직격 추가 데미지가 8,172, 그리고 마지막 폭발 딜은 이미 죽어버려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50% 상승이기 때문에 4,903이 뜰 것입니다. 합성 근육을 썼을 때 최종 데미지 계산은 201,948으로 직격 딜이 5번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 나올 수 있는 9번이 나오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234,636이 뜨게 됩니다. 물론 이것 또한 랜덤성 딜링과 맨 마지막 지속 폭발 4회는 전부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3만 정도의 데미지가 빠지게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. 같은 전투력으로 실험한 이전 영상의 헌터 속독세와 비교했을 때 합성 근육을 사용한 파괴력은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천둥 충돌이 의외로 데미지가 약간의 무작위성이 있으며 항상 같은 데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. 예상했던 것과 똑같은 수치였고 상당히 많은 데미지 향상이 있었으나 약간 더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. 이것으로 천둥 충돌 데미지 실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. 바이바이.